네, 저는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 맛 좀 밍밍하고. 시키면 기대된다.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피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달라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재료가 다른 거죠, 피클 재료가. 아작아작 씹는구나. 짭짤거리지 말았죠, 뭐. 자, 아, 난 피클이 이렇게 새콤 달콤한 건 기본인데 너무 이렇게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막 눅눅하지 않고. 아, 원재료가 살아있어? 너무 아삭아삭하고 그 신맛도 세지도 않고. 야, 되게 맛있어요. 그냥 왜 피클을 하나만 먹으면 혓바닥이 애리잖아요. 피클만 먹으면. 근데 그런 게 없어. 부담이 없어. 이것만 먹어도. 아니 이제 두 사람 맞다. 괜찮다. 근데 사실 배추가 맛있는데. 아, 배추. 저는 배추가 너무 예뻐 보여요 지금. 이 배추. 배추 피클로. 피클로 만들 수가 아, 있어요. 집에서 똑같아요. 재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짜? 위에 이렇게 청양고추를 맛있겠다. 크게 크게 넣어서 매콤한 그 맛을 살짝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매워? 왜? 아니 나요. 그렇죠. 그냥 이 신선함이 그러니까 이게 동치미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 아 다르죠 다르죠. 피클을 피클을 만들어. 배추리. 피클. 네 동치미. 아 배추를 말아서 피클을 만들어. 오! 이 피클이라는 얘기는 양식과 곁들인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한식하고 먹어도 너무 맛있어. 오 진짜 맛있게 드신다. 마늘 정도. 이거 담은 지 얼마나 됐어요? 3일. 3일. 네. 2, 3일이면 바로 이 맛이 되는 거. 3일 아삭아삭이 진짜 이거. 저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 이게 제일 잘 나간다. 여러분 따라봐. 아 마늘종? 마늘종 이게 제일 피클이네. 요즘 잘 나간대요. 요즘에 제일 그게 핫한 거라서. 마늘종 보통 우리 식으로 많이 먹는데. 네. 아 맛있겠다. 마늘 정도. 나는 마늘 좀 맛있네요. 매콤해서 한이 양지하고 아주 잘 어울려. 세게 올 것 같다가 딱 거기 멈추. 응응. 다 처음 봐. 전 정말 오이 삐끗. 하나 먹어봐. 드셔보세요. 한국에 여러 가지 뭐 김치 종류가 있다면 외국 서양식에서는 피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엄마 이거 완전 쎄. 아, 익힌 게 아니구나. 익힌 게 아니고 그대로. 생호박이야. 이게 조금 며칠 아, 더 가면 이제 부드럽게. 아, 전혀 예상밖의 맛인데요? 네, 예상밖이죠. 그러니까 호박인데 사각사각해. 생호박인데 단맛이나? 살짝, 아, 살짝 단호박 맛이 나는데 피클이랑 되게 유명하다. 아니, 우리가 이걸 드셔보셔야 돼요. 제가 자랑할 만한 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나 오이인 줄 알았는데. 뭔지 맞춰봐요. 무슨 팔꿈치같이 바지. 생긴. 바지 아니에요? 대댕. 개불 아니야? 개불? 땡! 뭐지? 네? 뭐가 이렇게 부풀었지? 그니까. 밑에는 여기 막 다 썩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할아버지 주름살 아니야? 뭐가 이렇게 부풀었지? 지금 오이? 아, 오이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만. 생각을 못 하시는구나. 옥수수? 가지? 아니에요. 가지 비슷하죠. 양파! 아니야, 땡! 뭐야? 나 이거 보고 싶은데, 보고 누워. 잠깐만. 성게? 가지랑 비슷하다고요. 성게, 마. 너 어떻게 생긴지 알아? 성게? 저렇게 생긴 노란 거 아니에요? 성게 알? 성게 알이 노란 거 아니에요? 성게는 빨간 거 아니야? 아니, 성게 자체가 까면 빨갛잖아. 밖에는 검은데. 아니야. 못 맞추는구나. 아, 이거 보고 맞추게, 보고 맞추게. 뭐지? 네. 자, 보고, 잠깐만. 어? 네. 이거 오이가 아니라고? 보물 다루듯이. 이게 오이가 있어요. 아니라고? 안에 오이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그거잖아요. 유부인가? 아니, 유부? 유부 비슷할 수 있어. 아, 비슷하잖아요, 오빠. 생긴 게 비슷하지. 아... 오뎅! 오뎅, 오뎅! 오뎅이다, 오뎅! 어묵, 어묵! 아니야. 어묵하고 아주 비슷해, 먹어보면. 뭐지? 뭐야? 이게 맛있어? 이게 채소죠? 네. 채소예요? 네. 먹어보자. 먹고도 모르면 우리 모르기가 모르는 거야, 그치? 아, 예쁘게 이게 딱 그 담아져 있나요? 네. 뭐 아삭거린다. 맛있다. 근데 뭐지? 이거 먹어, 이거? 맛있네?
너무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뭐 이게 오이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죠. 딱딱 보면 합바 같은. 뭔지 모르겠죠.